안녕하십니까. 고성춘입니다. 최근 민주당 대표의 종부세 2%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상위 2%를 어떻게 잘라내느냐? 그게 법률에 있는 개념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종부세 2% 발언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항시 이렇게 타겟을 정해요. 타겟. 이게 딱 이 타겟을 정한데 이 대상을 정해놓고요. 결국은 대상을 정해놓고 이게 2%다. 이게 상위, 우리 잘 사는 사람 상위 2%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좀 헛되게 매를 때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어떻게 매를 때리겠다. 그러면 나머지 98%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럼 또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 2%가 아니, 정부는요, 국가는요, 국민을 어떤 편가르기 할 수가 없죠. 이 다섯 손가락이 전부 다 내 손가락이고 부모님 손가락이 내 자식이 네 자 큰아들 더 어른 더 예쁘고 뭐 작은 아들 뭐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형평성 있게 대해줘야죠. 동일한 기준 하에서 동일하게 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기준을 정하려면은 1주택은 9억까지, 이 주택 이상은 6억까지만 종부세를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부세를 완화를 시켜주려면 이거를 15억으로 올려주고 6억을 9억까지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조세법률주의 아닙니까? 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상위 2%를 어떤 개념으로 찾아내고, 이게 법률 용어도 아니잖아요. 뭐든지 법에는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2%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벌써 그 자체가 고정돼야 되거든요. 이 2%라는 것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뭐를 2%, 너는 네가 나보다 더 잘 사니까. 그러면은 2%면은, A가 2%면은 2.00001%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과세가 안 하고 이 사람은 종부세로 해가지고 막 매를 때린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경계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법을, 세금 정책을 펴겠다.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조세법률주의라는 그 시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봐야 된다. 이거는 조세법률주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잖아요. 법률주의다.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이거는 핵심이에요. 예견 가능성. 그리고 공정성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 이게 핵심이다. 이거 조세법률주의는. 그러면 상위 2%는 내가 알아서 잘라가지고 대상 타켓을 이렇게 조정지역 이렇게 대상지역 지역 정하듯이 원을 그려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2% 해가지고 여기다 폭탄 던져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없는 거다. 어디에도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법을 보면은 세금이라는 게 법률주의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 세금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법률로 해라, 예견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 법률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면 2%라는 거를 야당 대표가 말할 그것이 안 되죠. 내가 야당 아니 여당 대표라도 아무리 내가 말한다 해 가지고 그게 법이 된다? 그러면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물론 논리에 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고 자체를 볼 때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왜? 법률로 밀어붙일 거니까. 그리고 공정하고 형평하지도, 형평성이 있지도 않다 이거죠.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아까 9억, 6억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의적일 수 있고 자의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편갈래기 해가지고 짱돌 던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바로 그게 조세법률주의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조세정치주의다 이거예요. 정치. 예? 세금을 어떤 정치의 목적으로 다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위헌성 여부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고 조세정치주의다. 그러니까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왜? 소급입법을 대책 만들어 놓고 대책이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데 법령은 이때 나와요. 그런데 시행을 이때부터 시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소급을 해버리잖아요. 소급. 소급을 하면서 이때부터 시행을 한다 해가지고 이거 위헌 아니냐 그러니까 아 이거 부진정 소급표다 막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정책을 펴야 되느냐. 그런데 펴서 그렇게 목적 달성을 했느냐. 25번이나 도대체 뭐 때문에 했느냐. 그런데 집값을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봅시오. 그 9억을 전세 9억을 9억을 얻으려면은 1년에 4천만 원씩 벌어 그 저금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10년이면 4억이잖아요. 20년 동안 모아도 8억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또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세값도 올라가 버리니까 전세 구한다는 건 어렵죠. 내가 원하는 곳에 전세를 구한다는 건 어렵다. 근로소득으로 뭐를 이제 집을 얻는다. 하다못해 전세를 얻는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 월세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월세도 가격도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서울에서 밀리고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출퇴근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의욕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소를 키워야 되는데 소 키울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도 키워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라의 국력이 참 그게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강재 그분이 그 뉴스를 보니까 언론 기사를 보니까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분의 정책이 이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이제서야 말을 하는데 아니 끝무렵에 이제 정권 끝무렵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또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려면은 진작해야죠. 진작해야 된다. 저는 이 정권 초기부터 그 말을 일관성 있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야당 대표라면 나는 이런 세금 공약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은요, 나는 그게 좀 조용하게 있다는 게 너무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선 주자 싱크탱크 그 어떤 분한테 아니 야당들이 지금 이런 세금 공약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들고 나오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전문가가 그렇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제가 야당 대표라면 이런 세금 공약을 걸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이 부부간 증여 이거는 없애야 돼요. 무조건 부부간 왜 가정이 해체됩니다. 가정이 해체돼요. 부부간에 남편이 돈을 벌어 가지고 아내한테 돈을 맡기잖아요. 아내 계좌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거를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1주택 만들고 2주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1주택도 공시가 1억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2억짜리 이렇게 올려가는 거지. 뭐, 누구같이 무슨 몇십억짜리 1주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이런 거를 나중에 막 15년 제척기간 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간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증여로 봐버린다 하니까.
지금 막 전부다가 근심 걱정, 밤잠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상속세 사건에서 현실화돼요. 진짜로 현실화됩니다. 그래놓고 상속세를 내는 사람한테도 이 증여 사실 숨겼죠? 하면서 막 고함을 쳐요. 이렇게 내가 어렵게 찾게끔 만들어놨어? 막 하면서 막 고함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요 고마워하지를 전혀 안 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 내려고 뭐 머리 돌렸지 하면서 막 성질을 낸다니까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속 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사매매 사례가 있죠. 유사매매 사례가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당장 없애버려야 됩니다. 애당초 이 유사매매 사례가에게 나온 그 동기가요, 제가 설청에 있을 때 설청 법무과장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나온 제도거든요. 근데 직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게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게 되고 그게 이제 세법으로 넘어간 거다. 우리나라 세법이요 무슨 고차원에서 검토해가지고 세법 개정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올린 것이 그대로 세법으로 딱 개정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 보니까 참 세법이 이렇게 쉽게 개정되는구나. 그러니까 세법을 쉽게 개정하게끔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법은 한번 만들면요 쉽게 개정하지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 목적을 가지고도 함부로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이렇게 세법 개정이 너무 쉬우니까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막 엿가락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부풀렸다가 뭐 했다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 앞으로는요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정치인들이 함부로 정치 목적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그 어떤 정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유사 매매 사례가를 왜 이게 없애야 되느냐 하면은, 옆에서 이 가격이, 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집값이, 이 집값의 상승이, 집값 상승이 됐잖아요.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바로 유사매매 사례가예요. 나는 이거를 5억에다가 팔고 싶어요. 그런데 옆 단지에서 이거를 10억에 팔았대요. 네?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도 여기 옆에서 7억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이걸로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거 왜 10억이 안 팔았어? 저가 양도 있는 뭐 이런 식이 되고, 상속이 되면은 이 10억으로 신고를 해야지 상속재산가액이 무슨 10억이지.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오.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사망을 했어요. 이때 사망을 했으면 이때 사망일에 그 가액을 찾아야 그게 시가라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이런 평가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높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내가 시가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가격이 참 올라가 버리잖아요. 집값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요즘 세상에서 요즘 시기에 돌아가신 분들은 무진장 괴로울 겁니다. 상속인들은 집값이 두 배로 뛰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본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유사매매 사례가를 자꾸 찾아요. 양도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급매로 나오면은 빨리 팔기 위해서 즉 양도가액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 싸게 내놔야 누가 사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사람이 있으면 비싸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판 거 그 금액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9천 세대가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남의 어떻게 파는지 그걸 알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행안부 뭐 실거래가 시스템을 최근에 이게 도입을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알 수 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거 계약 체결 시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료 우리가 납세자가 유사매매 사례가를 정확히 뺄 수가 없어요. 국세청 그 담당자만이 상속세 조사라든지 증여세 조사하면서 유사매매 사례가 이게 있네. 자기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그래가지고 사망일하고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가지고 이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세를 안 매기니까 억울할 것도 없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말아 가산성 안 매긴다 해가지고 억울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본세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허구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 거를 자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늘려놔 버린다. 분명히 증여일, 상속일 시점에 시가를 찾으라 했는데 시행령으로 가면 이런 평가기관 나오고 시행규칙으로 가면 이런 기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걸러줘야 되는데 아이고 세금은 머리가 지나 머리에 지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뭐 좋게 내일처럼 한다 해가지고 돈 생긴 것도 아닌데 뭐 하면서 아이 국가가 하는 일이 뭐 어려니 뭐 잘못되겠어 뭐 하면서 국고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가져가 개편이잖아요. 공무원은 공면편 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납세자 편이 되려면 진짜로 큰 사건이거나 진짜 왜 그러게 해야 되냐면은 용을 쓰거든요. 납세자들이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정관을 동원하고 뭐를 해가지고 뭐 노비라도 하죠. 아이고 뭐 액수가 큰데 왜 노비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 좀 잘 봐줘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내일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의 그거는 내가 이거 모르는데 뭐 하려고 그거를 내일처럼 하려고 하냐. 의심사게 뭐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과세처분 취소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뭐 알면 봐주려고 하는 그거는 있는데 모르면 칼같이 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유산매매 사례가액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주택가격이 높아져 버려요. 유산매매 사례가액으로 내가 상속세 내고 증여세 내고 양도세 기준으로 가져버리면은 안 떨어진다니까. 세금 내버렸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본전세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것 부분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양도세는 무조건 인하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양도세는 인하해줘가지고 공급에 숨을 트게끔 해줘야죠. 공급이 증가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급이 더 빠르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주택을 지어가지고 10년 후에 파는 게 공급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시가가 주택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인하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합니까? 이 지금 시가가 이렇게 두 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의 불로소득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A가 무주택이고 1주택이고 다주택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질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이렇게 돈 버는 걸 보면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오.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라면 당연히 그런 말을 비난을 받아도 되죠. 비난을 실제로 다주택자들이고,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 중에서 남한테 원망받을 정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을 띄고 치를 떤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부분을 가지고, 설령 있어도 그 사람들을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 모든 자산가들이 다 그렇게 악질이다. 그렇게 일반화 시키는 건 오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타겟을 만들어낸다니까.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타도할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속에다가 투기 세력이다 이거예요. 이 집값을 올린 사람은 투기 세력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 정권부터 이 정권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정권에서 더 올라갔지. 바로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내려갔다 이거 집값이.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무슨 투기 세력이 집값을 이렇게 올렸다 막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전제 하에서 대상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투기 세력이다 해놓고 이 투기 세력이 도대체 뭐냐? 투자하고 투기를 정확하게 구별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죠. 누구 하나가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투기 세력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불로소득을 다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다주택자들은 막 오매불망 두드러 맞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오. 1주택, 2주택, 3주택 있는데 이게 공시가격 1억밖에 안 되고 이게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공시가격. 그러면 이거 다 합해봐야 1.8억밖에 안 되는 다주택자, 3주택자가 중과를 받아야 되겠냐.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세대 지어가지고 다세대 지어라 지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원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투기를 해왔냐. 오히려 정부에서 대출해 줘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시책을 수능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의무를 지켰는데 이제 와서 이거 전부 다가 다세대다고 해가지고 투기꾼 해버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난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는 이제 또 대상이 또 옮겨가요. 임대주택자들, 임대주택 등록자들,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다 해가지고 이 혜택 다 없애버려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 혜택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김현미 장관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자꾸 임대 등록하라. 다주택자들한테 다주택 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 더 사가지고 임대 나라고 한 사람이 이 정권의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자기들 선거 공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한 거죠. 미스테리한 겁니다. 그게 미스, 실수, 전혀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스테리한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역사가 밝혀지겠죠. 그래서 양도세를 인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부세 1주택자는 무조건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억을 15억으로 올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유공제 보유기간을 많이 하면 20년 하고 30년 하면 더 많이 해줘라 이거. 그러니까 1주택자는 전혀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마라. 왜? 투기 세력이 아니니까. 투기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잘못 정책을 해가지고 시가를 올려놓고 그거를 전부 다 덤택이 내놔 세금으로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포괄증여 있잖아요. 포괄증여. 이 포괄증여의 개념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포괄증여. 증여라는 그 개념은 증여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법이 참 이상해요. 세법상의 용어 개념이 법률 개념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이 그래서 민법을 등한시한다. 민법을 거의 공부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민법 교육을 신설하고 그랬거든요. 민법의 사법을, 모든 법률의 기본법이 사법이에요. 기본 삼법이고. 그러니까 민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특별법, 세법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삼법. 그러니까 사법의 법률의 전제 위에서 성이 쌓아져야 되는데 이 사법이라는 게 일반 민법이 이게 주춧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목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다. 라고 한,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탁 무시하고 우리의 증여 개념이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포괄증여라는 개념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무슨 뭐 이익이 주어지면 이익이 되면은 그게 전부 다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 증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증여로 하겠다. 그리고 증여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포괄증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주 강하다 이거예요. 누구 하나가 타켓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무진장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게끔 말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불로소득이 없는 거 우리가 증여세로 다 걷어버리겠다 하면 또 누군가가 환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 40%만 고정팬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를 위해서 자꾸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
근데 세금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하면은 국력이 올라가겠느냐 이거죠. 부가가치가 창출하겠냐. 짱돌 던져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게 서로가 공생하겠느냐 이거예요. 공멸이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세법에 있는 세법만의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뭐든지 이 민법 이런 기본법 기본 3법에 다 맞춰가지고 법률 개념을 전부 다 통일시켜야 된다고. 아니, 증여는 다 똑같이 증여라는 개념이 동일해야지 무슨 세법 따르고 민법 따르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기본 3법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법을 개정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세정현실. 기재부나 세무공무원들이 민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시면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듯이 지금 로스쿨 사람들도 이 민법이 어려워가지고 민법 학원 그러니까 고시 학원에 다시 다니면서 로스쿨 다니면서 고시 학원에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이 상당히 법률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법을 모르고도 세법을 다룰 줄 안다? 저는 그게 이 나라의 가장 불행의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6시입니까? 6이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공제액수 있잖아요. 공제액수. 공제액수 현실화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일괄공제가 5억이고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이잖아요. 이거 이 기준이 언제적 이야기냐 이거요. 십몇 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물가 상승률 나오면은 이 5억이 제가 볼 때는 35억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6억이 이게 지금 뭐 30억으로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관련된 거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뭐 재단을 지탱하기 위해서 배우자끼리 세대 분리하고 아니면 이혼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하나의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에서도 혼인 생활을 보장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왜 배우자끼리 이렇게 뭐 돈 오고 가는 거를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양도세에서는 또 배우자 일심동체라고 해놔가지고 세대라는 개념으로 똘똘 뭉쳐놓고 또 증여세 같은 거는 아 별산이지 하면서 부부 별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세법도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민법이라든지 기본 사법에 이런 거 기본법의 의식이 그 리갈 마인드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액수 이렇게 현실화하고 대충 뭐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세불복은 저희가 볼 때는 나는 내가 뭐 야당 대표도 조세불복은 하나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금은요. 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재소불복은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자, 세무조사를 나가요. 세무조사를 나가가지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해가지고, 통지를 해요. 결과 통지. 과세 예고를 한다, 이겁니다. 과세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과적을 안 하면 고지가 나가요. 고지가 나가면 이 단계에서 이의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거치고 심판에는 이제 세 개가 있죠. 감사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조세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데 소송은 3심까지 1, 2, 3심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A까지 가는데 기본이 3년에서 5년 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갈 때 도대체 뭐 때문에 나갔느냐 이거는 맹백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에서 불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하고 심판하고. 근데 내 의심을 0으로 만들어봐라. 이
전체가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뭐 판사라든지 뭐 이렇게 조세불복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내 의심을 영어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뭐든지 입증을 이쪽에 과세관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관청 그런데 정황을 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경험칙으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겠네 이런 식이. 그러고 나서 내 의심을 납수자보고 영어로 만들어 봐라 라는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요, 과세관청이 전환해야,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되는데 납세자한테 전환하는 식으로 현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가 현장에서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2003년부터 경험을 했으니까, 17년, 1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까지 세무공무원들은 내 의심을 영어로 만들어봐. 세무공무원 할 때는 내가 영어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놓고 나는 나와가지고 세무사 나와가지고는 막 거품 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와 진짜 힘드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줘야 될 분들이 내 의심을 영어로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납세자 말은 거짓말이다 의심하고 이렇게 달라들 만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일단은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이건 명백이라는 것도 뭐 때문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각 단계마다 세금 사건을 공부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면은 납세자가 권리 구제 받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판사에 있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심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은 결정문 나왔습니까? 이런 말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안 되겠구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자기 시각대로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공무원 단계에서는 존재가 공무원 그 수준에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막 이제 거품 물고 막 국가가 이러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죠. 누구나가 다 그 과정을 거쳐가요. 예. 어제 국세청장이라도 별 수 없다 이겁니다. 공무원 시절하고 공무원이 아닌 시절하고 틀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죠. 공무원을 내가 항시 평생 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고 법리가 맞은 거는 법리가 맞게끔 법리대로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자꾸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세불복원으로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일단은 사법적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국세청 스스로가 자가 반성도 중요하지만은 전문적인 인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 걸러내가지고 시스템화 시키고 AI가 있으면 AI 도움을 확실하게 받고 모든 사건들을 다 AI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례별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누구한테만 가면은 어떻게 판단했고, 누구한테만 가면 어떻게 판단했고, 이런 게 다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리고 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막 이런 거를 전부 다 데이터화 베이스화 해가지고 전부 다 공개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세불복원에서 권리구제 기능을 1심 기능이 있고 2심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심판까지 하다가도 심판도 여기까지 하면 끝이거든. 기각당하면 소송 가야 되는. 그럼 소송 가면 1심에서 2심 3심까지 간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3심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쪽에 재심원을 다시 하나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소송은 나중에 가게끔 만드는 거. 그것이 권리구제 차원에서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것은 필요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제가 야당 대표라면 이런 식으로 일단 선거 공약을 만들겠다. 세금 정책 이런 식으로 펴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양도세를, 양도세법을
단순화시키겠다 이거요. 단순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소득세법 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소득세법. 그러니까 이거를 소득세법하고 분리를 시킨다 이거. 분리. 분리를 시키고 저번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의를 1조부터 한다 이거. 지금은 88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양도세.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의를 하고 세대 개념 같은 거는 없애버리고 인별로 과세한다. 인별 과세로 가고 그 다음에 비과세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거를 평생 감면 한도를 감면하는 걸로 한데 평생에 한도를 둬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불로소득의 그런 문제점도 다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식을 단순화 시킨다 라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거는 추진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 주자는 내 집권 기간 내 5년 내에 이 양도세법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법률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데 이렇게 답이 있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말을 못 할까.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형평은 공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